반갑습니다. 엑셀의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심 회복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정했는데 한 놈만 팬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 하나만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다른 함수를 복잡하게 종접하지 않을 거고 이 함수 하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소, 시트 참조, R1, G1 이런 식으로 목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의 핵심 포인트, 바로 주소 값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가져온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소 값이 필요합니다. 이 주소 값 형태로 A1 스타일 또는 R1, C1 스타일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A1 스타일은 흔히 우리가 참조하는 방식을 A1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R1, C1, 즉 행과 열을 참조해서 행과 열의 행번호, 열의 열번호.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번호가 영문으로 적혀져 있지만 이 영문을 A열부터 1, 2, 3, 4 순차적으로 열번호를 카운팅을 해서 순번을 이렇게 매겨 놓습니다. 여기 있는 열번호, 지금은 문자로 출력되고 있는 이 열번호를 숫자로 참조할 수 있는 주소 형태를 R1, C1이라고 합니다. 여기 R1, C1 있죠.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R1, C1 스타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떻게 주소값을 참조해서 값을 출력하는지 그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소값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셀 포인터 찍어주시고요. 는 한 다음에 인다이렉트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레퍼런스 텍스트 그리고 A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대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은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생략을 하게 되면 A1 스타일로 값이 출력이 됩니다. 먼저 여기 K5, K5는 여기 내가 인다이렉트다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값을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K5 쌍따옴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K5라는 주소값이 참조가 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 주소값을 참조할 때는 쌍따옴표를 넣어주지 않죠. 그런데 인다이렉트 함수는 반드시 쌍따옴표 안에 K5라는 주소값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그러면 내가 인다이렉트다 라는 문자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쌍따옴표를 지웠어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참조가 잘 되었겠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RF 오류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값을 참조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는 주소가 들어오되 주소에 해당하는 값이 문자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5라는 주소값을 참조할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한 칸 이동해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K5라는 주소값 있죠? 또 다른 주소로 참조해서 인다이렉트 함수로 값을 출력받아 보도록 할게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는 인다이렉트 함수 불러주시고요. 이번에는 K5가 적혀져 있는 이 구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 C5라는 셀이 참조가 되고 있어요. 글로 닫을게요. 지금 경우는 C5라는 이 주소값을 가진 이 구간 안에 K5라는 주소값이 들어있죠. 이 안에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 숨은 참조 구간에 주소값이 들어있을 경우 C5라는 주소값 안에 엑셀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여기 들어가 있을 경우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내가 인다이렉트다 라는 문자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위에 구간은 반드시 쌍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는 하고 인다이렉트 다음에 어떤 특정 주소값을 참조를 했을 뿐이죠. 그때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트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시트 참조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는 인다이렉트 함수 적어주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시트를 참조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에 해당하는 이름이 출력이 되고 이 끝에 느낌표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시트를 참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B2 셀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참고 그리고 느낌표 B2 셀이 참조가 되었죠. 갈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오류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제대로 된 값을 출력받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고요. 참조 이 구간 앞에 쌍따옴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소값을 참조했던 이 끝부분에도 쌍따옴표를 넣어주신 다음에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 참조된 시트 이름에 해당하는 주소값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구간을 참조할 때 쌍따옴표 안에 값을 가둬놨더니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쌍따옴표와 인다이렉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호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는 하고요. 인다이렉트 불러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소값을 참조해서 값을 바로 출력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고라는 게 시트명이죠. 제가 시트명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클릭한 주소값 안에 있는 속성값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속성값이 여기 참조가 되었을 거고요. 반드시 시트명 다음에 느낌표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ND 연산자 해줄게요. 연결의 의미가 있죠? 쌍따옴표, 느낌표, 쌍따옴표 해서 이 주소값 다음에 쌍따옴표로 강제로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AND 연산자 한 번 더 불러주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참고라는 이 부분 참조해서 시트에 있는 B2셀에 있는 값을 갖고 왔어요. B2셀을 참고했기 때문에 제가 B2셀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이 구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이러면 똑같이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왼쪽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를 참조해서 이 안에 있는 속성값을 바로 사용하고자 하면 주소값 앞에 쌍따옴표를 해주지 않고 그냥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는 K4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위에 있는 이 값은 그대로 참조된 구간의 문자로 돌아있기 때문에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지만 이 밑에 있는 구간은 해당하는 셀에 참조되는 주소값이 바뀌었죠. K4로 바뀌었어요. K4는 바로 이 윗구간이죠. 이 윗구간 값이 없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B3번으로 바꾸고요.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밑에만 반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위에 있는 값은 쌍따옴표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와 중첩을 할 때 시트명에 해당하는 주소값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시트명 자체가 변경이 될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주소값이 참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복사 붙여넣기가 원활하겠죠. 이번에는 R1C1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 인다이렉트 함수 불러주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째 인수를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A1 스타일로 사용을 했다는 의미죠. 여기서 제가 쌍따옴표 하고요. R4C7이라고 적도록 할게요. 그리고 쌍따옴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4C7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R은 row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행 네 번째 행을 선택을 했고요. C는 열입니다. 콜론. 콜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에 있는 이 G를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주소라고 되어 있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G4번 셀입니다. G4번 셀 안에는 이 주소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G4라는 셀을 참조할 겁니다. 행 번호로 봤을 때는 4행이고요. 일곱 번째 열 G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하면 오류가 납니다. R1C1 스타일이기 때문에 콤마 찍어주신 다음에 기본 스타일로 사용했던 A1 스타일은 True 값이죠. 근데 이번에는 False 값 R1C1 스타일을 사용해 볼 거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 여기 주소라는 문자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클릭해 볼까요? G4라는 이름 상자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는 해주시고요. Indirect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R1C1 스타일을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R4C7이죠. 이 구간을 참조해 주고요. 콤마 찍고 False로 R1C1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갈로 닫고 엔터. 이러면 주소라는 문자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R3로 바꾸도록 할게요. 엔터. 그러면 밑에 주소 값을 바로 참조한 구간은 값이 바뀌어지지만 위에 있는 구간은 문자 값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값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주소 값입니다. 주소 값 안에 들어있는 속성 값을 참고해서 원하는 값을 문자로 또는 기호로 숫자로 출력해주는 함수가 인다이렉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주소라는 이 단어가 인다이렉트 함수 쓸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인다이렉트 함수 초심 회복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